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그 마스크 썼을 때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이제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이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한 2개월 이상 뭐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으로 1,078명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다 수치인데요.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두번 이상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0명 이상 모이는 실내외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요. 유흥주점뿐 아니라 PC방과 카페, 결혼식장과 백화점, 마트도 문을 닫게 됩니다. 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원격 수업만 할수 있고, 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거라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3단계로의 격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2.5단계의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먼저냐, 당장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다가 정작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진 않을까요? 당국이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해 전남 지역 요양병원 근무자 9,3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는 주식회사 SD바이오센서에서 기부한 신속 항원 검사 진단 키트 만 개가 활용될 예정인데요.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 6시간이 걸리던 유전자 증폭 검사와 달리 1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요양시설 등의 대규모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일반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방학과 대학 입시철을 맞아 타 지역 유입 인구가 늘면서 순천시가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주민등록번호와 확진자 동일 동선 여부, 증상 유무, 고위험업소 방문력 등을 묻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익명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단계로 하루 평균 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은 반드시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리면서 목포시가 제설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8.5톤 제설 차량 3대를 동원해 새벽 4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눈 소식이 있을 경우 전 직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부터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김기평 농정기획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기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전라남도의 농업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들과 농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늘 귀담아 듣고 농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농정 분야 제도와 시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 최저간 농촌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중소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농가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 농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농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농업 지원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녹색 축산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농업 분야 3대 기금의 운영자금 융자 상환기간이 2년 거치 일시 상환이었던 것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올해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도 같이 사는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농사짓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8개 시군에 시범으로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 지역을 도내 22개 시군 전 지역으로 하고 주문 횟수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과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련해서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요? 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농정 분야 2021년 농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 33% 증액된 1조 1,800억 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전남 농업인 여러분께서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김기평 농정기획팀장이었습니다. 신안의 한 바다에서 3만 톤급 외국 어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지난 15일 밤 8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바다에서 3만 톤급 상선 A호와 중국 어선 B호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 어선 선원 2명이 바다로 추락했지만 구조됐으며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군내면 신기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진도군은 앞으로 3년 동안 88억 원을 들여 신기항의 선박 계류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해안 둘레길과 숭어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지난해 송군항과 창유항, 올해 가사항, 귀성 등 항구 네 곳에 이어 신기항이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고화도가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목화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결과 고화도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목화 체험장과 연계해 내년부터는 나무가 우거진 쉼터를 조성하고 실외 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야간에도 불을 밝힙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별빛 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별빛 산책의 위치는 국가정원 서문 오른편으로 친환경 첨단 소재를 사용해 주야간 이질감을 최소화시켜 점등합니다. 완도해양경찰이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오는 19일 모든 선박과 조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음주 단속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완도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고흥 연홍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스마트 연홍도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고흥군은 그래픽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VR 체험 시설,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등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국내 유일의 섬속 미술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개최한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42명이 채용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19일부터 14일 동안 열린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52명이 지원해 42명이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일자리 매칭 외에도 취업 컨설팅과 인적성 검사 등이 지원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내린 눈이 쌓여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교통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목요일 새벽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이어지는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기온이 잠시 회복되겠고 이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 내리던 눈도 차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파고는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한겨울 수준의 맹추위가 다소 이르게 찾아왔는데요. 수도관이나 보일러 동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온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70여 명의 신규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환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으로 앞으로 2주에서 4주 뒤에 발생할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거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